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그 멀리서 뭐 북한인지 유럽인지 오스트레일리아인지 미국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캠에 저에게 그 멜로디 그냥 클래식 기타도 아니고 포커 기타도 아닌 그냥 이제 일단은 동요 멜로디를 마스터하려고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저에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도 나이도 연령도 밝힐 수 없지만은 여기 책을 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저 통캠에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 동료 집인데 이 책을 보면 알수 있죠. 이렇게 너덜너덜 이만큼 자기가 키별로 이렇게 F키는 F키, C키는 C키, D키는 D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덩치도 조만하신 분이 여자분이 이 F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F키 잡아요. F키는 이 C를 반음 내려야 되죠. C를. 근데 F키 노래가 이 동요 책집 안에 이제 제법 많습니다. 보면 뭐 그중에서 좀 어려운 곡을 가서 매개의 추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잘 쳐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잘 치는 걸 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도 연습하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걸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저하고 같이 지금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자, 쳐봅시다. 자, 천천히. 셋. 자, 우리 이제 이분이 몇달 전에 저에게 왔을 때 아직 도레미파 솔라시도지도만 알고 제대로 멜로디를 잘못 쳤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저에게 통캠에 이 버스를 타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점검을 받으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실력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그냥 실력적으로 봐서는 아직 어눌하죠.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기타를 포커 기타나 뭐저 코드 기타 아무리 잘 치는 우리 초보 일반 우리 아마추어들도 이 매기의 추억을 F키로 이렇게 막상 쳐보세요. 박자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이 분의 이제 목표는 이 매기의 추억을 이렇게 음표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처럼 고수처럼 이제 어떤 스트로크나 이런 감이 해주는 그런 어떤 중간에 그런까지 넣어보고 싶은 게 이제 꿈이죠. 하지만 이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멜로디를 쳐서 손이 이렇게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쳐가는 그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보여줍시다. 내가 이번에는 이제 안칠 테니까 본인 혼자 소리만 나도록 하면 될 테니까. 자, 가봅니다. 시작.
자, 이제 끝까지 여러분 혼자 저 고행의 길을 걷는 걸 보셨죠? 제가 오늘 아침 한 11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근처 맛있는 청국장이 있어요. 청국장 식사를 하고 지금 이 F키만 가지고 계속 매기의 추억, 시계, 뭐 송아지 한 네 곡, 다섯 곡 계속 이렇게 쳤는데 이 매기의 추억 한 곡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했는데도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다시피 뒤에 박자가 틀리죠. 여러분들은 잘 못 치더라도 남이 듣는 걸 들으면 박자가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이 뒷부분에서 단다 띠따다 띠따따다 따단 여기서 두 박자만 하고 따따단 바로 넘어가라고 수십 번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는데도 막상 치면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르쳐준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아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본인이 그만큼 지적을 듣고도 앞에는 다 이제 고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서 이 박자관념 없이 그냥 멜로디만 순수하게 치다 보니까 박자가 이렇게 엇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한 개 한 개 요거는 두 박자니까 치고 스트로크 한번 하고 또 다시 바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뒤에 가니까 역시 또 본인의 그 원래 틀렸던 그거를 막 장장장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한번 잘못 잡아놓으면 그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단하게 보면 이 동요 이 4분 4박자 이 노래 한 곡도 정확한 박자에 정확한 음을 짚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음악의 아주 기초입니다. 요 단계만 넘어서면 음악이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자, When you were young Maggie, When I were young Maggie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Maggie는 그 여자 이름이죠, 그죠? 네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Maggie의 모습이었을 때 이 말이죠. 여자 이름입니다. M-A-G-G-I.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개사를 하고 역사를 할 때 이 버터필드의 곡을 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다 뭐 옛날에 금잔 뒷동산 이렇게 번안해 놓고 여자 이름은 매기를 그대로 붙여서 이게 안 맞죠. 사실 한국의 실정에서 매기의 추억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냥 차라리 여자 이름을 바꿔서 뭐 연희미의 추억, 순자의 추억, 예, 연수의 추억, 연수기의 추억 이렇게 하지 괜히 매기의 추억 하는 바람에 뭔가 느낌이 또 안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F 잡아요. F를 잡으시고 자, 여자로서 F를 잡기 힘들지만은 잡으시고 노래를 한번 밤사면 그냥 4분 4박자 본인은 그 계속 멜로디를 쳐요. 알았죠? 그냥 저는 멜로디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저는 이제 박자 정확히 따라와야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옛날에 군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불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야 희미한 옛생각 동산 숲들은 우거지고 장미화는 피어만발하였다 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봐요. 본인이 어느 부분이 틀린지 알겠죠? 아까 이 부분에 가서 숲은 우거지고 두 박을 했는데 자꾸 잔잔잔잔 이렇게 해버리죠. 세 박을 자꾸 늘어가죠. 그죠? 이게 이제 습관이다 말입니다. 습관. 자, 오늘 우리가 얼굴 없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왜냐하면 아주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 동요를 지금 이 마스터 하려고 배우고 있는 한 그 어떤 연습생의 예, 수강생의 그리고 한 초보자의 지금 고뇌적인 어떤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통캠에 찾아오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서 한 곡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잡아서 박자와 이렇게 그 저 음을 가지고 길이를 조정해서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얼굴 없는 두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 분입니다. 고맙습니다.